호이리와 경기 후 하비브 이그킥이 또 나오는가 했는데 데이노 화이트에게 설마가 날라차기를. 다게스타 형들 다 제끼고 데이노 화이트도 안아주는 하비. 아, 이거 챔피언즈라니 사회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노 화이트 표정도 정말 흥미롭게 보이고요. 아들 귀여운 표정. 이제서야 다게스타 동료들과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는 하비. 동료들이 같이 하이파이브도 하고 등을 토닥이면서 같이 승리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부다비 대회의 현장이 엄청나게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부산 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런 분위기를 함께 대중분들과 누리고 싶네요. 자, 하비비 이제 케이지 위에 다시 복귀를 했고요. 같이 경기를 뛰었던 코일이 와서 격려도 해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니저 알리 압델 아디즈에게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한국식 사회생활 정말 참 잘하는 하비입니다. 챔피언급 사회생활인 것 같고요. 대략 내용은 뭐 모든 게 다 괜찮다. 팀 동료 소개를 함으로써 또 매니저에게 선수 수급에 대한 어필을 좀 하는 것 같고요. 팀 동료를 써달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바쁘니까 일이 끝나는 대로 다시 전화를 하겠다. 뭐 콜라나 피자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만나서 먹자.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사랑한다 브라더라는 거를 몇 번 동안 얘기하면서 하비베 영상 메시지까지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Coke with some ice pizza and then I'm gonna call you. Salam alaikum, brother. 상당히 자본주의적 미소가 느껴지는 하비베 미소. 이런 생존형 미소는 AKA 팀 동료분들하고 다게스탄 그리고 매니저에게만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비베 이색 영상이었습니다.